요리 앉아. 앉아. 그렇지. 요리 생일 케이크입니다. 여기 아주 각별한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허경호 선생님과 이번에 생일을 맞이한 안내견 여우리인데요. 잘 먹고. 요우라, 요우라 맛있어? 요우리는 제 신체의 일부고요. 그리고 제가 가슴으로 낳은 딸입니다. 가족 못지않은 단짝. 오늘은 선생님과 여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저기 하루를 여는 소리가 분주하네요. 경호 씨도 꽤 일찍 아침을 서두릅니다. 5살 때 시력을 잃은 경호 씨는 촉각과 청각으로 느끼는 세상에 익숙합니다. 게다가 내 집이니 동작 하나하나에도 거침이 없죠. 식사 준비도 직접 하는데요. 아침에 뭐 거창한 걸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모닝빵에다가 그 뭐 베이컨, 버섯, 토마토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조리를 좀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려 합니다. 칼을 다루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네요. 경호 씨에게는 당연한 일. 이제 시력을 일찍부터 잃은 사람들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어릴 때부터 뭐 위험하다 그런 생각 없이 뭐 그러니까 그런 겁을 안 먹는 거죠.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종이를 자르고 과일을 깎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 오랜 경험 끝에 자신만의 요령도 생겼습니다. 그냥 막 다지자. 예. 무슨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계란도 풀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생겼네요. 아직 계란 껍질 빠졌어요. 계란 껍질은 그냥 나중에 먹으면서 골라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가능하고. 실수는 유쾌하게 인정합니다. 예. 얼마큼 넣어야 되지? 소금을 많이 뿌린 게 아닌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븐 요리에 도전 중인데요. 그러니까 아침을 입력하면 그죠? 아침 5분구에 앞서서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근육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시킨 대로 제가 다 했어요 지금. 네,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오븐에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오븐도 알겠습니다. 휴대전화와 연동이 가능해서 경호 씨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아, 자 아침을 먹어보자. 계란찜이 아, 거의 물이네요. 우유를 너무 많이 넣은 걸까요? 적당히 만족하고, 아이고, 적당히 만족하고, 예.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물 많은데? 물 많아요. 게다가 의외의 조합이 생각보다 훌륭하다네요. 만족하세요? 네. I'm happy with it. 아, 맛있습니다. It's tasty. 와. 경호 씨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안내견 여우리도 챙겨야죠.
요라 빠빠 먹자. 빠빠 먹자. 자. 여울이는 지난 1월에 경호 씨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야, 다 먹었어. 요라 쉬하고 와 이제. 쉬하고 와. 여울이가 3살이 되던 해 이 집으로 와서 경호 씨와 한 식구가 된 건데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소중한 눈이 돼주는 내 식구. 여울이는 세상과 경호 씨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존재죠. 네,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입니다. 설거지.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냥 누가 이야기 안 해도 합니다. 저는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도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어왔던 허경호 씨. 시신경이 약한 탓에 결국 시력을 잃게 된 경호 씨는 재주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도전해왔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가시는 데마다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예,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몸 어느 한 군데 장애가 있으면 쉬쉬하기 바빴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뭐 시장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뭐 개 모임 이런데 어디 뭐 가든지 간에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 손 잡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시장 가면 뭐 이거는 뭐 멍게다, 이거는 뭐 국수다. 그 다 손으로 만져보고, 네, 그렇게 다녀서 길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서움이 없었어요. 인생을 대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오늘의 글을 읽게 한 거죠. 재질을 만져보고 재질을 이런 재질로 하고 이게 무슨 이것도 회색 계통이었죠. 맞나요? 아까 초록색. 초록색이요. 네. 그러니까 색깔을 다 기억하진 않아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색깔은 어떤 것을 입어도 이제 잘 매치가 되는 그런 걸 사요. 경호 씨만의 멋쟁이가 되는 방법이랍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에는 여울이가 함께합니다. 길잡이가 돼주는 소중한 존재. 자, 우리. 세상에는 아직도 안내견을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2년여 동안 훈련을 거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돼줄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인데요. 자, 똑바로. 그래, 똑바로. 자, 여기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견이 먼저 앞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안내견이 먼저 턱을 딱 올라서게 되면 제가 잡고 있는 이 하네스를 통해서 턱의 그 높이가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여울이와의 출근길은 걸어서 5분 정도. 자, 여기 왼쪽 학교 들어가. 그렇지. 그쪽아. 경호 씨는 이 학교의 영어 선생님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여울이를 배려해 경호 씨만의 교무실을 따로 준비해 줬다네요. 사실 시각장애인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능할까 의문도 들 수 있지만 그것은 편견에 불과하답니다. 제목 답장 M 귀신 버튼 전체 귀신 버튼. 제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데는 이제 그 화면을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점자로 변환된 글자죠. 점자로 변환된 글자는 출력도 가능해서 수월하게 업무를 해낼 수 있죠. 첫 교시가 1학년
1교시는 1학년 1반.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데 6교시도 원어민 수업인데 뭐 굳이. 이분은 누구신가요? 예, 예. 근로지원인 선생님.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요라. 시각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도와주시고 또 각종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자세로 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게 주시해 주시고 게다가 허경호 씨는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잘 지냈지? 아, 안녕하세요. 기네 기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어?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요. 저희 기네 기네. 사랑해요. 저희 학교 아이들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그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래를 북한 사투리처럼 이렇게. 기래 이렇게 했던데 애들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예. 요라 안녕! 요라 안녕! 요라! 요라 안녕! 여우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꽤 많네요. 자, 빨리 들어가라. 경호 씨는 이 학교에 4년 전에 불며 왔습니다. 굿 모닝. 교사가 된 지는 벌써 15년 가까이 되죠. 노트북 컴퓨터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서 제가 이 네트워크 컴퓨터 화면을 지금 점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르칠 내용을 점자 정보 단말기로 확인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The rules of this game is very simple. Okay? 아이들도 선생님의 수업에 익숙한 모습. 게다가 이 학교에서 경호 씨의 수업은 재미있고 흥미 넘치는 수업으로도 유명한데요. Health is 뭡니까? Health is importanter than money. 자, 이런 말 없지? 네. 자, 일단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자, 잠깐만. 정답 전에 필리핀 2박 3일 예, 여행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할인을 줄게. 비행기 안에서, 알겠지? 자, important 몇 음절? Important 몇 음절? 이음절 또 이음절 음은 소리가 안 나서 import 은 이게 응. 아 땡 자 import까지 사음절 import까지 삼음절 사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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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음절 정답 import im e o o import 그지 삼음절이죠 그죠 오케이 정답 오케이 예 정답 필리핀 가 알겠지 필리핀 가면서 먹어 필리핀 가면서 먹어 One more time, okay? One more time, louder. 제가 이제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장애인이 좀 살기가 좋다는 그 선진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동경심 때문에 이제 영어를 좀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쯤이었나 후배들 가르쳐 주는데 왠지 뭐 가르치는 어떤 그런 행동 자체가 조금 희열감도 좀 줄 때도 있고 예, 조금 이렇게 그 자체가 좀 좋더라고요. 예. 이후 사범대를 나와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면서 임용준비 4년여 만에 교사가 됐습니다. 기분이요? 기분이 뭐 끝내줬죠? 끝내줬습니다. 예. 경호 씨의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텐데요. See you tomorrow at our class. Okay, see you tomorrow again. 자, let's call it a day. Thank you. Thank you. 허경호 선생님은 별로 앞이 안 보이지만 제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고 친절해요. 허경호 선생님은 너무 잘생기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재미있게 풀어주십니다. 학생들은 경호 씨를 통해 안내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아, 우리 학교 마스코트 완전. 아침에 학교 올 때 여울이 생각나서 즐거워요. 손, 아 여기 그렇지 반대손, 반대손. 워낙 사람 좋아하는 여울이다 보니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네요. 여울이가 뭐. 안내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뭐 뿌듯합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매일 오가는 이 길이 여울이에게는 산책길이기도 하겠네요. 둘 다 없는 단짝, 경호 씨와 여울이는 서로를 돌보는 한 팀이기도 한데요. 여울아, 목욕하자. 여울아, 여울아 목욕하자, 이리 와. 여울아 목욕하자. 여울아 비스켓. 여울이를 돌보는 여울아, 건 비스켓. 온전히 경호 씨의 목. 안내견에 대한 케어가 가능할 때 안내견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 여울아. 여울이. 그래서 처음에는 안내견 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안내견 돌보는 일을 배운답니다. 시각장애인들 가운데에는 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만져보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3, 4일에 한 번 이렇게 예, 씻어주고 아니면 티슈로 닦아줘도 되는데 예, 뭐 이렇게 해주면 또 제일 좋으니까요. 깔끔하니까. 여울이 엉덩이가 말끔해졌네요. 하루에 한 번 칫솔질도 잊지 않습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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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봐 이 체가 별로 안 좋아해. 봐봐 아싸 아싸. 야 이것도 좋은 거야 봐 여울아 봐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응? 아이고 잘하네. 이제 잘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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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아이를 돌보듯 꼼꼼하게. 잘 됐습니다. 아기. 여울이를 챙기는 것도 경호 씨의 야,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죠. 여울아, 우리 귀 닦자, 귀. 귀도 닦아야 되잖아. 귀도 닦자. 예, 늘 저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용이 없죠, 이제. 야, 우리. 둘이 야, 꼭 여울아.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 리트리버 애들이 귀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귓병이 숙명이에요, 숙명. 예, 그러니까 이 귀를 귀도 양치하고 똑같이 여름에는 한 이틀, 겨울에는 한 3일, 4일 정도만 한 닦아줘야 돼요. 이게 귀가 쫑긋한 애들은 이 평생 귀를 안 닦아도 돼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리트리버들은 이렇게 귀가 처져 있기 때문에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불편하지. 여울아, 아빠가 치과 의사도 되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되지, 그지? 꼼꼼한 경호 씨 덕에 여울이는 오늘도 이상 무. 자, 요리 끝. 잘했어, 요리. 아이 잘했어. 끝. 사실 여울이는 경호 씨의 세 번째 안내견입니다. 다른 두 아이는 이제 추억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다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제 방에. 바깥 유골함 위에 아이들 그 사진을 다 올려놨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제 첫째 안내견이에요, 한오리. 예, 한오리고. 12년을 함께한 한오리. 예, 이 안에 이제 해냄이, 해냄이죠, 해냄이고. 해냄이는 작년까지 경호 씨 곁에 있다가 먼 길을 떠났죠. 21살을 만나 20여 년을 함께한 참 고마운 인연들. 여울이와도 이제 수많은 추억을 쌓아나가겠죠. 한오리와 해냄이가 그러했듯 말입니다. 경호 씨는 이 건물의 일부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는데요. 아, 오늘 이제 캠핑 갑니다. 캠핑이요? 네. 캠핑 장비가 꽤 많네요. 옮기는 일도 직접, 이동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네. 받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 네. 자, 잠깐만 저 뒤로 갈게요. 네네. 캠프나. 여울이도 신이 났습니다. 여울아. 옳지. 의자가 짧으니까 이렇게 공간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한 나를 격려하는 시간. 경호 씨에게는 그것이 캠핑인데요.
쌤은 우리 얼마 만에 캠핑 가는 거지? 지난주에 지난주에 못 갔으니까 2주 만에 가네요. 인근의 낙동강 강변으로 경호 씨가 좋아하는 캠핑 장소죠. 잘 하셔요. 혼자서도. 감각이 있으니까. 아, 여기 이제 야외 나오면 뭐 햇볕도 좀 강하고 뭐 패션이잖아요, 패션. 네. 패션. 텐트를 치는 데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게다가 망치질도 능숙하네요. 캠핑요? 10년? 15년? 네, 뭐 캠핑의 역사는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여우라, 잠깐만. 좀 나와봐. 텐트 땡겨야 되는데. 아, 여우라. 여우리 신나? 우리 여우리는 항상 텐트 치면 너무 신나. 좋아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한다는 경호 씨. 자, 완성. 그래서 재주가 많은 경호 씨이기도 하죠. 아, 이건 테이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고무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프레임을 그냥 끼우면 돼요. 힌지팡이처럼 있잖아요. 이제 눈이 보이시는 분들은 안 보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손의 감각만으로 모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 모든 걸 확인을 정밀하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설렘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손끝으로 만난 세상은 하루하루가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안내견이 있었기에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었고 10여 년 넘게 지팡이에 의존해왔던 삶에도 변화가 생겼죠. 꽃잎 만개하던 강가에도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네요. 놀아. 놀아. 여우리와 둘이서 오붓한 시간. 여우리에게도 경호 씨는 둘도 없는 단짝이겠죠? 안 해. 밀당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어느새 출출해졌습니다. 캠핑의 메뉴의 꽃은 라면입니다. 보글보글 라면을 기다리는 재미도 아니? 쏠쏠하죠. 오, 잘 끓었습니다. 1% 모자라면 또 어떨까요? 1% 부족한 것에 집착하느라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우, 딜리셔스입니다. 아, 딜리셔스. 아, 맛있습니다. 자, 가자 요리. 아빠 산책 가자. 천천히. 요리 천천히 가. 우라, 우라 천천히 가. 여우리가 곁에 있어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 내딛지 못했다면 느낄 수 없었던 인생의 묘미이기도 하죠. 경호 씨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여우리도 함께겠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여우라, 아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오래오래, 그치? 우리 여우리. 대구에는 둘도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보폭을 맞추는 든든한 동반자. 서로가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는 여우리와 경호 씨입니다.